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과 장기적인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단기적인 가격의 시나리오는 지금 27,300 정도인데, 지금 이 가격대에서 눌림이 오거나 아니면 오늘 중으로 바로 떨어진다면 한 25,000 정도까지도, 25,000대까지도 뚝 떨어졌다가 이제 대상승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아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게 2월 2일 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요. 지금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선이 생깁니다. 그리고 지금 요 부분에서 좀 확대가 된 부분. 자, 요 부분에서 가격이 이틀 동안 내렸을 때 이런 속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선을 그었고요. 그리고 이 90일선을 뛰어넘었다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가격이 전환되는, 그러니까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,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을 좀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, 90일선. 주식에서는,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치 평균선과 2년치 평균선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, 이 코인에서는 90일선을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이 바잉 포인트가 될 것이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숏을 때려야 된다. 이런 소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예전에 이런 점에서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을 것이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게 가격이 다시 이게 눌림목이 맞으려면 뭐 하루 이틀, 2, 3일 내에 바로 가격을 돌려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90일선을 이렇게 쭉 연결했었고요. 지금 벌써 연결한 지가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봉이 났을 때 이미 아직 이두 봉이 나지 않았을 때 여기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니 숏을, 그러니까 롱 털고 숏을 사세요라고 이제 제 제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완만하게 이 각도와 이 각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보면은요. 자, 이 가격이 좀 완만하게 떨어졌다라면은 여기 이 90일선의 연장선이 이런 식의 각도로 일치했을 텐데 이 노란 선이 그러니까 이 빨간 선, 예상 90일치의 진행 경로보다 밑으로 떨어졌죠.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가격이 예상보다 급하게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만약에 완만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아마 이 볼린저 밴드하고 이 가격이 지금쯤 터치를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가격이 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롱 포지션으로 다시 그 자기 포지션을 스위칭을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오늘 하루 만에 떨어지면은 이 급등이 시작된 봉 여기가 대충 한 24,960짜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며칠을 두고 떨어진다라면은 지금 뭐 26,500, 뭐 27,300 지금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가격이 이렇게 횡보한다. 그러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.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5월 한 중순 정도나 돼야 이제 만나는 가격인데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급하게 떨어지고 바로 리바운드가 이제 나는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이런 두 번,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, 저는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딱한 번밖에 없던 패턴이긴 한데, 이 대상승이 났던 구간 보이시죠? 그죠?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노란선, 90일선의 각도가 위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정말 급하게 올라갔던 거고요.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. 근데
지금 상황하고 이때의 상황, 2020년 5월, 여기 2020년 줄라이. 줄라이면은 몇 월인지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영어가 짧아서. 그리고 2020년 9월, 세프템버하고 악토버. 그러니까 요때 여러 번, 그러니까 그 9월, 10월 이때 여러 번다 터치를 하긴 했는데, 이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,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 번, 두번 터치한 거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뭐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,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여기서 한번 터치하고 그리고 대상승 쪽으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다,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 코인의 차트를 봐보면은요, 이큰 그림에서는 그냥 이런 식의 그냥 상승이에요. 추세 상승. 요새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지.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겠고요. 그리고 좀더 그림을 좀 크게 보자면은, 이건 지우고, 이런 식으로 봐도 전체적으로는 이런 큰 추세 박스 안에서 가격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죠.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전의 패턴처럼, 2020년의 패턴처럼, 여기 한번 터치하고 90일선에 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대상승. 지금 여기서도 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고 약간의 횡보는 나올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대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 바이가 되겠고, 소액으로 큰 수익을 원한다, 난막 몇백 퍼센트, 뭐 1000%, 2000% 이런 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에다 투자를 하셔야겠죠. 그리고 알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비상장 코인,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, 예전에 제가 큰 수익을, 2000% 이상 수익을 가져갔던 RLB 같은 것들, 그리고 라딕스 같은 것들, 그런 것들처럼, 이렇게 라딕스는 지금은 상장이 돼 있죠, 그죠? 그런 것들처럼 비상장 코인을 뭐 일부, 뭐한돈 100만 원 정도씩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쁜 전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나쁜 전략이 아니라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